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정말 맛있는, 꼭 해보세요. 이거 칭찬 듣습니다. 달걀 새우 볶음밥 두 번째 버전입니다. 여러분, 이 볶음밥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초간단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버전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쌀은 저는 혹시 몰라고 어저께 밤부터 불렸어요. 깨끗이 씻어갖고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10분 안에 끝나는데 물이 지금 볶음밥이 너무 꼬들꼬들해도 힘들어요. 잘 퍼지고 꼬들해야지 맛있거든요. 그래서 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밥으로 하면 절대 이 맛 안 납니다. 제가 자세히 가르쳐드려도 혹시 맛없을까봐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드려요. 이거 보세요. 물이 그냥 거의 없어요. 조금 있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뚜껑 올리시고요. 너무 센 불 아니에요. 이거 5분 안에 끓어요. 밥이 양이 작으면 뭐 3분 안에도 끓어요. 지켜보셔야 돼요. 지켜보셔서 밥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너무 간단하고요. 여러분 지금 5분도 안 됐어요. 5분 안 됐지? 5분 정도 됐나? 안 됐어요. 응. 벌써 끓였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 안 익은 상태입니다. 살짝 밑에 누르려 그럴 때 한번 확 뒤집어 주시고요. 뚜껑을 닫으시고 불을 완전히 줄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5분만 뜸 드릴게요. 5분에서 한 7분 안 해도 돼. 하여튼 잡숴 보시고 익었으면 끝나요. 잘 익어야 됩니다. 물기가 없지만 맛있게 익게. 자, 됐어요. 타면 안 됩니다. 탄 냄새 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주 보세요. 다 익고 맛있어야 돼요. 이 밥이 가장 중요해요. 찬밥으로 하면 절대 이 퀄리티 안 나옵니다. 맛있게 잘 됐어요. 이 볶음밥은요, 냉동시켜놔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전 좀 많이 했어요. 3공기 했고요. 달걀 1버전에서는 그냥 했어요. 오늘은 달걀 스크램블드를 만들 거예요. 그래 훨씬 고급스럽고 입자가 굵어서 맛있어요. 자, 소금 조금 하고요. 후추만 넣을게요. 달걀 크지 않은 거 6개 준비했고요. 제발 예열 좀 열심히 시켜주세요. 지금 예열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불 이런 불에 지금 여기까지 스크램블드를 하려면 조금 살짝 연기가 날 때 끝나면 됩니다. 기름 불태 입었을게요. 자, 이렇게 충분히 위에까지 살짝 연기가 날 때 넣을게요. 잘 모르시겠으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세요. 됐죠? 이럴 때 넣어주세요. 이 소리가 나면 잘 된 거예요. 보세요. 올라랑 벗겨지죠? 요렇게 돼야 잘 된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을 조금 올려주시고. 이거는 5만 개 다 돌아다녀야 돼요. 이거 쓰실수록 이 팬을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염려 마시고요. 아직 못하시는 분들은 10번만 하세요. 10번. 요리. 그럼 다 잘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러내놓고 바로 이제 대파 볶고 바로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요. 요 바로 이 팬에다 예열이 된 상태니까 요거를 쓰려고요. 셌을게요. 중국집에는 이거 한 2배 기름 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쓰세요. 쓸 때는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맛이 안 나는데 어떡하라고요. 자, 불 좀 줄여놓으시고 파기름을 충분히 내세요. 이거 대파가 관건이에요. 이 요리는 파기름 충분히 내주시고요. 파기름을 낼래니까 기름을 안 쓸 수가 없어요. 하셨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때 새우예요. 냉동 새우 깨끗이 씻어 놓으셨다가 넣어주시고요. 이때 버터를 쓰겠어요. 버터 두 조각만 넣어주세요. 버터 넣어야 맛있습니다. 버터 몸에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데 많이 드셨을 때 안 좋은 거예요. 대파 좀 더 넣어도 돼요. 대파가 정말 맛있는 거거든요. 대파 더 넣을래요. 대파하고 버터하고 소금만 넣어도 맛있어요. 계란하고 새우 꼭 없으시면. 새우가 다 익어야 됩니다.
밥 넣고는 금방 끝나거든요. 새우가 완벽하게 익어야 되고요. 버터가 완벽하게 녹아야 돼요. 밥이 들어가면 어려워져요. 불 조금 줄여놓으시고 불 조절을 계속 해주시면서 하셔요. 새우 다 익었죠? 밥을 이제 퍼서 넣어주세요. 뜨끈뜨끈한 밥, 금방한 밥을 이렇게 밥이 약간 누룽지가 누러야 돼요. 그래야 이 밥이 맛있게 되지 누룽지도 안 누르고 맛있는 밥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다 됐어요. 이제 소금간 여러분 기호에 맞게 해주시고요. 달걀만 섞으면 돼요. 소금으로만 간합니다. 저는 볶은 소금 조금 넣고요. 이거 긁어도, 긁어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 눌어도. 누룽지가 더 맛있네요. 네, 굉장히 맛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달걀 넣어주세요. 달걀 많아야 맛있어요. 됐고요. 이제 후추만 칠게요. 그라인드 후추 써야 맛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먹어보고 세팅할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한성이야, 한성.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무신랑 의심하거든요. 먹여줘야 돼. 저는 오버 못해요. 오버 하는 것 같지만 오버 안 합니다. 미야, 이거 좀 먹어봐. 우리 동생. 얘도 또 한 장금이에요. 피곤해요. 어제는 맛있다고 말을 안 하는 거 있죠. 좋아요, 저는. 발전이 있죠. 가만히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웃기죠? 진짜 웃겨요. 빨리 먹어보고 얘기해. 웃지 말고. 어떠냐? 맛있지? 후추를 많이 넣어주셔야 돼. 세팅할게요. 정말 맛있어요. 꼭 해보세요. 새우 달걀 볶음밥 두 번째 버전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꼭 만들어 보세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